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 조달 우수제품 협회 송종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달청에는 여러 가지 계약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우수 조달 물품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조달 물품 관련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우수 조달 물품이라고도 하고 우수 제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명 때는 우수 제품이라고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제도의 그 기본 목적은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 벤처 기업의 판로 지원도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1996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 20년이 훌쩍 넘은 제도이고요. 이제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께 가서 설명을 드리면 아, 우수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만큼의 널리 퍼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수제품은 성능이나 기술 그리고 이제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성능이나 뭐 성능이면 성능 아니면 품질은 품질 이렇게 따로 떼어있다면 우수제품은 두 개가 합쳐야지만 신청도 가능하고 그런 대상인 제품들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일부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가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몇 년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정 대상 품목은 많이들 들어보셨던 뭐 NEP나 NET 그리고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그리고 저작권에 등록된 GS 제품 등 우수한 인증 제품들을 그 대상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정보통신, 뭐 기계장치 등 총 8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조달청에서 연 5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19년과 똑같이 연 5회를 선정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 방식은 1차 방식과 2차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1차 방식에서는 일반 제품들을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제품 그리고 가구 제품 또 GS 인증 제품 이렇게 다양한 품목으로 그 기술의 중요도라든지 품질의 우수성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심사가 넘어간 다음에 조달 품목으로 이게 타당한지 그리고 우수제품 지정 요건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8개 품목으로 현재 1275개의 물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 쇼핑몰에 다 등재가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는 진행 정보가 이제 신기술 인증 제품들이고 요즘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인데 현재 지금 드론 업체가 두 군데 있고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우수 제품에 대한 공급 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최초로 3조가 넘어서 3조 2,700억 정도가 공급되었고요. 지정 업체 수도 281개사가 2019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81개사라면 많이 됐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 합격률이 2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따서 우수제품으로 진입되는지 그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수 조달 물품은 특징이 별도의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우선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걸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클릭과 함께 선택해서 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합 쇼핑몰에서 우수 제품을 구매할 때는 금액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또한 앞서 들었던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라장터에는 우수 제품 전용물도 따로 있지만 일반 메인 화면에서 창에 제품을 검색해서 우수 제품을 구별해서 바로 클릭하시면 계약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 들었던 얘기 중에 뭐 3자 단가 계약 말씀 들으셨는데 수요계약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요 물자를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수요기관 장이
직접 해당 물자를 요구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대부분 우수제품에 대해서 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3자 단가 계약은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진행할 것이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계약 당사자를 정할 때 그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 특정인을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우수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수제품의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뭐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구매 금액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시 이제 수속 그 중앙관세장에 대한 보고라든지 감선에 대한 통지 의무 또한 없습니다. 법적 근거로 밑에 다 나와 있고요. 그 구매자가 우수제품을 수의계약을 할 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이 기술 개발 제품이나 인증 신기술 제품들을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방법이고요. 대상 품목은 우수 제품을 포함을 해서 신기술 인증 제품이나 성능 인증 제품, 그리고 GS 인증 제품 등 이렇게 우수한 제품들을 이 대상에 갖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의무 구매인데 16년에 권고에서 의무 구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우수 조달 물품 등 포함된 기술 개발 제품들을 중소기업 구매액의 10%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도 많이 구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속된 단체가 앞서 말씀했던 우수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다 모여서 그 협회를 이룬 곳에 있고요.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 상호 간의 기술 교류도 물론이고 그 기술 개발에도 함께 열심히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아까 나라당 데스포 말씀하셨는데 그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개최하는 대회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이고요. 전시회뿐만 아니라 구매 실무 교육이나 그리고 다양한 부대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조달업체나 소유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속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